네, 오늘은 제가 팔캠의 FC3801 마그네틱 퀵버클 손목 핸드스트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제품은 제가 이제 유쾌한 생각에서 제품 제공을 받았고요. 다른 거 없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건 블루 색상입니다. 일단은 외관 박스는 되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손목 스트랩이랑 그리고 카메라랑 손목 스트랩 연결해주는 그 부위가 5cm짜리 하나, 6cm짜리 하나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손목 스트랩이 나와있는데 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박스와 함께 연결되어 있었던 부속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분이 이렇게 요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일단 요거는 제 필름 카메라 니콘 FM2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저는 주로 영상을 많이 찍긴 하지만 사진을 또 많이 찍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니콘의 FM2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 카메라다 보니까 그립이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그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숄더 스트랩이었는데 이번에는 숄더 스트랩 대신에 이걸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카메라를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스트랩을 연결해 놨잖아요. 이 스트랩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가 뭐하고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잡기가 이상하거든요. 그립이 조금 손이 남는 여기가 공간에 남는다고 할까? 그래서 항상 스트랩을 어깨에 메고 다니거나 사진 찍을 때 손목에 이렇게 감아서 이런 식으로 감아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스트랩을 분해를 하고 여기에 이 링크를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분해하고 연결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 카메라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고요. 일단 저는 메인 카메라가 니콘 FM2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요 카메라, 네, 요게 사용할 거고요. 지금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요 위에서 찍고 있는 요 카메라에는 지금 픽 디자인 제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숄더 스트랩을 언제든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었는데 거기에 요거 하나만 더 달아주면 그럼 메인으로 쓰고 있는 요 카메라에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군데 다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5cm짜리는 제가 여기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품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마그네틱 퀵버클이거든요. 요 부분이 마그네틱이라서 요 케이지 안에 있는 자석이 이렇게 탁 붙는 거 형식이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저는 쇠로 되어 있어요. 네, 다른 부분들은 안 붙는데 다른 부분은 요 부분에 탁 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제품은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끝납니다. 요 부분 때문에 찰타기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냥 사용하다가 얘를 잡아서 당기면 빠집니다. 근데 얘를 다시 여기서 살짝 걸어만 주면 탁 붙습니다. 소리 들어보실래요? 네, 지금 제가 위에 카메라에서 떼어왔는데 원래 저는 픽 디자인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 제품을 보시면 넣고 당겨줘야 돼요. 뺄 때는 눌러서 당겨야 돼요. 다시 이걸로 보여드리면 얘는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요 퀵버클 요거 하나 때문에 1초 만에 체결이 되는 되게 간단한 스트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받은 게 블루 색깔인데 그레이, 블루, 그린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클은 이렇게 요 아랫부분을 돌려도 빠지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거를 사용 안 한다는 전 조건 하에 약간 당기고 있거든요. 정말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겨보고 있는데 이 아래를 당겨도 전혀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위에를 당기면 정말 쉽게 빠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부러 이거를 이 부분을 당기지 않는 한 네, 빠질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손목 여기서 잘 돌아다녀가지고 스트랩을 걸고 다녀도 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 카메라 계속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어딘가에 내려놓는데 그러면 얘를 끼차고 있다 이걸 내려놔서 이렇게 빼고 또 나중에 또 끼고 그렇게 되면 이 퀵버클의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걸 사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데 요거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 카메라에 달고 다니면 손목 스트랩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쪼여지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자석이 있어서 얘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내려놓을 때는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설명해주는 영상을 링크해둘 테니까요. 확인하시고요. 또 혹시 더 자세하게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제가 아래 하단에 판매 페이지 링크도 다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